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머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청원이 143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을 필두로 해서 법사위원이 총대를 메고 민주당과 야권 세력들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와 함께 지금 검사들 4명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그 앞에도 국무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예외적으로 이 극단적으로 탄핵이라는 조치가 있는데 그걸 일상화 해버린 게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런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문재인이 147만 명이나 탄핵을 해달라고 이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 147만 명이 올라왔을 때는 자, 이 중국인들, 그리고 코로나 상태에서 중국인들을 마구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앞에도 탄핵이 있었습니다. 탄핵 그 청원이 있었습니다. 북한 핵 방치 묵인,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박탈을 이유로 탄핵 청원이 25만 명이나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7만 명, 25만 명.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문재인에 대한 탄핵을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다. 전투력의 차이이고, 그리고 근성의 차이고 끈기의 차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에는 바로 147만 명이 청원했는 문재인의 탄핵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의 규전대라면은 문재인의 탄핵 사유 말로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울산 선거 개입, 지금 디올백 관련해서 있지만 김정숙 관련해서는 이게 수십억 원 들어가지고 자, 그 국정원이 쓰던 특활비까지 전용했다는 의혹도.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울산 선거 개입, 자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민주주의 파괴라는 겁니다. 자, 탈원전에다가 통계 조작,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자, 이 탄핵이란 탄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이 민주당이었다면 벌써 탄핵을 한번 10번 이상 했을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다. 왜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국민의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대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동조했던 세력이다 보니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밑에서부터 싸운 사람들, 돌멩이를 드거나 화염병을 드거나 운동권 출신인데, 여기는 고관대작들, 뭐 장관했거나 차관했거나 무슨 청장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사위를 통해서 보든지 과방위를 통해서 보든지 싸우는 거 보면은 완전히 초등학생과 대학생 싸움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초등학생 같다.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막지도 못하고 있다. 저기는 악을 쓰고 기를 쓰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천할 때부터 지금 우파, 싸울 수 있는 우파를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들만의 리그처럼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천해주고 뭐 이렇게 서로 성공한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칼럼을 보면은 지금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의 힘으로 공직자를 쫓아내는 제도인데, 그 시대가 혼탁해지자 발에 체일만큼 헌에 빠진 정쟁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22대 개원 두 달 새 민주당 등이 발의한 탄핵안이 7건입니다. 방통위원장은 임명도 되기 전에 타깃을 찍었습니다. 취임 다음날 바로 탄핵안이 발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못했다고도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저지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 4명도 탄핵 리스트에 올라왔는데, 한 검사는 당사자들도 보이하는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이 탄핵 사유로 적었는데, 첨부된 증거 자료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 네 가지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다른 검사는 음주 추태 의혹으로 문제 삼았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탄핵거리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한명숙 사건 허위 진술, 이건 10여 년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가져와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위장 전입까지 탄핵 사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대 사안에 써야 할 탄핵의 큰 칼이 허들의 일에 용도의 막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과 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작전에도 돌입했습니다. 3년도 길다, 이렇게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열고 그리고 제보센터까지 설치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청문회의 근거로 국회 청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라는 청원에 143만 명이 동의했으니까 국회가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청래가 맨 앞장서서 탄핵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당시 문재인을 탄핵하는 요청이 국민청원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147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자, 지금보다 무려 4만 명이 더 많았는데 4년 전 당시 야당이던 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청원을 이유로 탄핵할 생각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노무현 탄핵 여풍도 있었고 음주계열 탄핵을 함부로 내질러서는 안 된다. 발상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저렇게 마구 뭐 이렇게 쉬우고 밖으로 퇴장해라 하는 거 감히 우리는 생각도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지만 우리는 생각도 못했다 하는데 그런데 생각도 못한 걸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생각도 못하는 게 국민의힘이면 싸우면 국민의힘이 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과 같은 싸움인데 왜 생각도 못하냐? 왜 그런 아이디어도 못 꺼내고 실행도 못 옮기고 하느냐? 그건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래고 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투사가 필요한데 여기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고 자 민주당은 전 국회의원들이 지금 싸움구에 나와 있는 전사들 같은데 국민의힘은 당직자 몇 사람만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언론 탓만 하고 있고 야당 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니 국민의힘과 어떻게 싸우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어떻게 싸우겠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저질렀던 많은 사건들 이런 걸 보면은 자 이게 바로 탄핵에 차고 넘치는 이유 제가 아까 설명 쭉 드렸는데 막 엄청 많습니다. 통계 조작에다가 아파트값 지수만 94차례 손을 댔다고 합니다. 5년 내내 고용 소득 부동산 통계를 왜곡한 이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이 주장하는 규정이 적용된다면 문재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걸 방치하고 월북으로 몰아간 서해 공무원 사건, 자, 탈원전 사건, 자, 거기에다가 지금 온갖 국기 문란 의혹의 정점에는 바로 문재인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도 자기 사위에게 자리를 얻고 주고, 그리고 자, 그 자리를 준 이상직에게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줬다는 의혹들. 자 이런 걸 보니까 누가 봐도 탄핵의 명백한 사유로 보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아주 사소해 보인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탄핵할 사안도 아닌데 탄핵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탄핵 탄자도 못 꺼내는 이유가 거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로 해병대원 사건 수사 개입을 들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조국을 비호하려고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해버렸습니다. 검찰총장의 직무까지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수사 개입을 넘어서서 아예 수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로했다고 해서 수사 개입이라고 하는데 아주 수사를 못하게 막아버린 세력이 더 크지 않는가. 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도 탄핵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숙은 그럼 어떤가? 대통령 전용기로 타지마할에 가고 자 현지 대통령도 없는 체코며 이집트 피라미드를 방문해서 세금 관광을 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특활비로 의심되는 관봉권으로 옷과 장신구를 구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탄핵은 차고 넘치고 김건희 여사건은 좀 조족질 세발의 피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대일본 저자세 외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탄핵 사유라면 중국에 사드 3부를 약속하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 또는 대중 굴욕으로 일관했던 문재인은 몇 번 탄핵되고도 남아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지지대로라면 문 정권 5년간 탄핵을 정치 쟁점화할 기회가 수두룩 했지만 당시 야당은 엄두도 못 냈다. 박근혜 탄핵의 피맛을 보았던 민주당 눈에는 참으로 순진하고 가소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투력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이 판국에도 계속해서 당 대표가 가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멋있다, 뭐 옷매체가 멋있다, 아직도 그걸 선진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걸 보고 있으면은 자, 멋있다, 영화 배우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싸워야 할 때인데.
자,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 지금은 강력하게 싸워야 할 때, 자, 야당이 수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야당이 감히 생각하지 못한 걸 허를 찌르는 그런 과감함과 아주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뭔가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에게 눈치를 보고 있고, 이재명에 끌려가고 있는, 그래서 권력을 쥐어줘도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지지자들로서는 정말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나 또는 정권 뺏기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